네, 안녕하세요. 하이라이트 기광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이렇게 말씀드려도. 우와. 이기광 저녁 축하해. 웃으며 인사할 시간이야. 네. 와우. 와우. 네, 정말 아침에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. 저는 진짜 반말이 어때요? 왜냐면 부모님도 지금 듣고 약간 이렇게 했는데 듣는 진짜 요자 빼고 진짜 친구 같은 가다가 애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동훈이한테도 톡을 했죠. 저녁을 하면은 꼭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을 찌르는 거. 왼쪽 눈. 아, 이걸 노리신 거군요. 왠지 이럴 것 같았어. 만족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럼 가시죠. 네. 받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, 오, 잘 하겠습니다. 와우, 야, 어우, 아, 반갑습니다. 일단 인사 먼저. 아, 인사분. 같이 드릴까요?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, 하이라이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, 야, 오늘 인사 오랜만이다. 이게 떨어지나? 아니 떨어진대요. 확 튀어나간대요. 와이! 와이씨! 야야 진짜 깜짝 놀랐어. 와와와와 진짜 와와 나 깜짝 놀랐어. 진짜 깜짝 놀랐어. 와 기가! 가위바위보! 닭 잡아먹고 닭 잡아먹고 손을 여기다 어떻게 올리지? 얼마나 좋아하실까? 네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 고생하십니까. 아, 네, 림부스. 림부스 2000 타고. 네. 자, 안녕히 계세요. 네, 바이바이. 알겠습니다. 뭔가 이런 꿀팁이 있을 것 같은데. 자. 자, 이기광표 인생 네컷 포즈. 하나, 둘, 셋, 넷, 됐습니다. 내가 바로 이기광이다를 나타내는 포즈. 우와! 우와! 대참사 일어날 뻔했습니다. 오? 자, 그렇다면, 자. 하나씩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네, 아 미션에 실패했어. 모든 포즈를 다 취해봤는데요. 아, 여기 팬분들이 만족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하이라이트 기광이었습니다. 곧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(웃음) 이거는 뭐냐면 제가 논산 딱 끝나고 미래의 나에게 쓰는 편지를 다 써요. 의경들이 아 의경들이 다 쓰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저 있는 곳에 썼거든요. 그 이걸 읽는 그 저긴 거 갈게요. 손동훈으로 삼행시 한 친구가 있는데 아들 기태. 이건 제 그 나중에 다 설명해.
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이라이트의 동훈입니다. 네, 2020년 12월 8일 네, 드디어 제가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. 견차, 조준, 발사. 딴딴따단 딴딴따단 바로 아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한 입 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아 사격 카트 한번 가겠습니다. 자, 견착 견착 조준 뿅. 자, 파킹 해드립니다. 아니, 다들 저거 스케줄 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? 아. 일단 손동훈 씨 예. 축하부터 하고 가야죠. 전역 축하합니다. 전역 축하합니다. 진짜 감격이다. 감격스러워. 아, 전 그게 기억나요. 야, 동훈아 너무 오랜만이야. 괜찮은 거지? 눈물 날 것 같아 진짜. 아, 나 지금 오늘 얼굴도 피는 거 같아. 동훈 씨. 꽃받침 같은 거 해요? 그래, 꽃받침 좋네요. 꽃받침 할 수 있어. 단체니까 이런 거 하죠. 혼자면 못 해요, 저는. 아, 누준형 요새 열심히 하네요. 단체니까 용기가 아니, 혼자 있으면 못 해요. 다 같이 있으니까 용기가 나요. 제가 이래서 그룹 활동을 좋아해요. 이렇게 할까요? 여기씩 뻗어서 둘, 둘. 짜잔. 뾰로로. 뾰로로 하트. 지금까지 하이라이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민구스 우리 타고 가야죠. 아, 아, 아. 이 안에 이제 제가 할 포즈들이 적혀 있는데요. 자, 첫 번째 예 문어 대왕 문어 이거는 제가 알아요. 하나 둘 셋. 이건가요? 이게 쌍부인가요? 자, 마지막으로 뽑아볼게요. 라이트 하면 생각나는 포즈. 저는 뭐 사실 라이트 하면 하트가 이제 좀 떠오르는데 사실 하트는 아까 했으니까 라이트 하면 뭔가 반짝하잖아요. 그래, 반짝, 라이트. 이제 또 저까지 전역한 만큼 하이라이트는 더 새로운 모습,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른 걸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